어제 1장의 말씀과 2장의 말씀에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그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그 후에라고 얘기했는데 이그 후가 언제냐 이게 뭐그 성경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흥미로운 견해는 이런 견해입니다. 그 후가 언제냐?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고 그 후인데 이 폐위하고 나서 이 2장이 쓰여지기까지 약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3년 반에서 4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이 살리미스 해전이라고요. 페르시아가 이그 아하수에로 왕이 직접 그이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하여 갑니다. 그래서 터키를 그 앞바다를 넘어서 이제 그리스로 정복하러 가는데 그때 정복하러 갔을 때엄청나게 큰 해전을 치르죠. 그게 어떤 해전이? 살리미스 해전이라는 역사상 가장 큰 해전이 벌어집니다. 세계의 뭐이 3대 해전 뭐 그러면 제일 먼저 꼽혀지는 해전이 이 살리미스 해전입니다. 이게 그리스의 연합 군대와 이 페르시아 군대가 살리미스 앞바다에서 이 전쟁을 하지요. 이제 그때 살리미스 해전이 일어나고 또 육지에서 전쟁이 일어난 게 났는데 그 육지에서 전쟁이 일어난 게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입니다. 마라톤. 그래서 그리스하고 이 페르시아 군대가 전쟁을 해서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을 해서 그 그리스가 승리하죠. 그래서 그때 그 승리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한 병사가 아테네까지 뛰어왔는데 그 거리가 42.19km다 해가지고 그래서 생겨난 게그 그리스에서 그때부터 승전을 기념해서 이 마라톤이라는 그이 달리기 행사를 했다고 하지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그 시점입니다. 그 후에라는 것이. 근데 지금 이게 이 마라톤은 그 이후로 올림픽이 개최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특별히 올림픽 마지막 날 피날레가 뭐예요? 마라톤으로 끝납니다. 그 마라톤에 딱그 마지막 이제 마라톤이 마지막 주자가 딱 들어오면 그때 이제 폐막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마라톤이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인데 그왜 그래? 승전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라톤이라는 그이 운동을 안 하는 나라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마라톤을 안 합니다. 심지어 그 나라에서 그이 아시안 게임을 했는데 아시안 게임에서도 마지막이 마라톤이거든요. 근데 아시안 게임을 개최해 놓고도 마라톤을 안 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그 나라가 페르시아의 후예 나라인 이란이에요, 이란. 그 이란에서 1974년도인가요? 그 테헤란 그 아시안 게임이 열리잖아요. 그때 마라톤 안 합니다. 왜안 했겠어요? 마라톤은 이 이란으로 보면 패전의 날이에요. 패전의 날. 수치의 날인 거예요. 수치의 날. 그런 일이 있은 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살미니스 해전이 일어나기, 이 전쟁에서 패전하기 전까지는 그의 위세는 하늘을 찌르는 천하 제일의 왕이었습니다. 천하 제일의 황제였어요. 그몇 개의 나라를 다스려 127지방이라고 나왔는데 127개 국가를 정복한 127개 국가를 정복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그뭐 아프리카에서부터 인도, 지금의 터키,
또 중앙아시아 이 일대를 다 장악한 나라였으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였죠. 그런 나라였는데 그리스라이 그것도 한 나라도 아닙니다. 그 그리스라는 나라는 뭐 당시에 뭐 이 여러 이 도시 국가들이 이 형성되어져 있는 이 지역이었거든요. 그 조그마한 도시 국가들이 연합한 군대한테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크게 낙심했겠냐는 거예요. 그 낙심해서 아마도 이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위기에 봉면에 있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패전에서 돌아온 이 아수에로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다고 여긴 얘기하냐면 돌아와서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졌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끝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 출병하기 전에 큰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사람들을 독두었는데 복두다서 군대들의 사기를 올려주었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뭘 잘못합니까? 자기 왕비를 사람들 앞에 불러내잖아요. 불러냈는데 이 와스티 이 왕비가 어떻게 그걸 거절해 버렸단 말이에요. 거절해 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폐위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놓고 야 내가 그때 이걸 잘못한 거 아니냐? 내가 이게 술김에 뭐 우리 180일 동안 술을 퍼마셨으니 제정신이겠습니까? 이게 술김에 이거 내가 너무 한 거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아마도 들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서 생각하거늘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원어는 뭐에 가깝냐면요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회고하며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는가? 근데 이런 그 고민을 하는 그 장면을 누가 옆에서 지켜봤습니까? 왕의 측근 신하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측근 신하들은 누구냐면요 왕을 옆에서 섬기고 있었던 내시들이에요. 내시들. 내시들이 뭘 해요? 내시들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는 것을 건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왕을 우리가 폐위시켰는데 지금 왕이 그걸 놓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간 자기들이 이제 목숨이 떨어지게 생긴 거거든요. 만에 하나 이 와스티를 다시 복권시켜라 라고 명령하면 이 왕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딱 복이 된다면 니들이 날 음모했어?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을 예상하고 이 신하들이 아주 재빠르게 대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여 그래 왕후를 삼으십시오. 그 중에 하나를. 이거는요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아주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왜 이것이 파격적인 제안이냐면요 왕후를 뽑는 조건이 하나예요. 그냥 아리따운 처녀예요. 아리따운 처녀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아리따운 처녀라고 해서 다 왕후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 왕후가 되어지려면 최소한 그 왕권에 버금가는 권세, 권문 세도가의 자녀여야만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최소한 127개 국의 그 국의 그 수장의 딸 정도 돼야 이게 왕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정치적인 배경들을 다 뭐예요?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게 내시들의 빠른 판단이었습니다. 내시들이 자기들의 이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없는 왕비를 세우고자 했던 거죠. 그 외척의 이 힘에 의하여 국정이 좌우되어지는 그런 강력한 왕비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이 시종 노릇할 수 있는 자기 말 잘 들을 수 있는 왕후를 세우려고 했던 모리악이 여기 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꼭 이거 보면요, 이 에스더를 잘 보면 꼭 뭐 같냐면 조선 왕조 실록과 거의 비슷해요. 조선 시대 때도 그러잖아요. 그 누구를 그 이 세자비로 세우냐 이거 아주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와스디와 같은 권모세 권세가의 집안에서 왕후를 뽑지 않고 그냥 아리따운 처녀라는 그 하나의 이 주제만 놓고 조건 하나만 걸고 왕비를 모집합니다. 그러자 그의 그러자 이제 누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누가?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사로잡혀 왔고 그가 이제 이 한 아이를 그 양육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삼촌의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하다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하다사는요 에스더의 히브리어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식 발음이고요. 하다사는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똑같이 별이라는 이름이에요. 별이라는 이름인데 이 에스더는 삼촌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이 모르드게하고 무슨 관계예요? 삼촌의 딸이면 사촌이잖아요. 사촌 관계예요. 사촌 관계인데 이 모르드게가 언제 잡혀왔다고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그때 잡혀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그때 당시에 아주 젊은 청년이었겠죠. 젊은 청년이어서 지금 이 시대는 벌써 70년이나 세월이 지나갔어요. 70년이나 세월이 지나갔고 또 그 몇 대의 왕이 지나갔으니까 아마 이 그 모르드게의 나이가요 적어도 90 가까이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인데 그에게 사촌이 있었던 거예요. 나이 차이가 엄청난 거죠. 아마도 그게 옛날에 그게 가능했잖아요. 옛날엔 자식들을 많이 낳으니까 뭐 첫째부터 그 끝에까지 이렇게 따지면 옛날에 그랬다며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며느리가 그 아이 키웠다며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에게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라는 사촌이 있었는데 그 사촌의 부모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어 다 죽었던 거예요. 죽고 나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를 마치 양녀처럼 삼아서 키웁니다. 키워요. 어린 아이를. 근데 이때 당시에요. 아리따운 처녀라고 불리우던 나이가 어느 정도냐면 이때 궁중에 간택이 되기 위한 나이는요. 12세에서 약 16세 사이였대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였던 거죠. 12세에서 16세 사이 이제 이때의 나이를 보고 천역이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나이에 아주 적당하게 이 에스더가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야 모르드게가 거기에 이제 그 이 왕후 쟁탈전에 자기의 이 사촌 동생을 응시시키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눈에 띄어. 누구의 눈에 띄었습니까? 내시들의 그 일을 주관하는 내시들의 이 에스더가 눈에 띄어 준비되어져서 이제 후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후궁에 들어가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요, 잘 보면 15절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하여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아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스더를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쓰게 하시고 이 페르시아의 왕후로 삼으셔서 이 에스더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엄청난 일에 쓰임받게 되었는가? 에스더가 그 에스더가 쓰임받는 이유에 대해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1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히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의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에스더는 간택 후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궁이 된 거예요. 후궁이 돼서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시녀들을 거느리고 후궁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간택 기간이 무려 1년에 걸쳐서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면서 왕궁의 법도를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밤마다 이제 처녀들이 들어가서 왕과 하룻밤을 보내고 그 왕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 기간인데 이런 기간에 에스더는 어떤 환경을 만들었어요? 에스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그 이 성품 자체가 뭐예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내시를 비롯한 자기를 섬기는 시녀들 또 함께한 모든 경쟁 상대들에게까지도 사랑받는 자,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가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았어요? 왕에게도 사랑받고요, 하나님의 눈에도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택하여 왕후 자리까지 인도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그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에스더가 택함받은 이유가 뭐였냐? 그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성품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사랑받는 게 아니라 질투받고요, 사랑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공격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시기당하고 그럽니다. 혹여 내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대를 욕합니다. 직가직대 먹으러면서 욕하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군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내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란 동목은 하나님의 동목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들이 에스더만 보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눈에까지 띄었습니까? 왕의 눈에까지 띄었던 거죠. 왕의 눈에. 여기서 보면 에스더는 왕궁에서 내시들이 정해준 이 물품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물품들이 뭐 모략도 주고 이 물품들 그때 당시에 이게
최고의 화장품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화장품도 주고 장신구도 주고 옷도 최고의 것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후보들이 특별히 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해준 겁니다. 내 장식에는 뭐 이 다이아몬드가 필요한데, 그땐 다이아몬드가 없었겠지만 뭐 루비가 필요한데, 뭐 보석이 홍보석이 필요한데, 그러면 다 구해서 치장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다고 해요? 그냥 주는 것만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눈에 띄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랑스러움이 사람의 눈에 띄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 다 연세가 있으니까 사람 보는 눈이 딱 있잖아요. 화장을 아무리 진하게 해도요, 겉모습은 보기엔 그냥 이뻐 보일지라도 추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화장 하나 하지 않아도요, 그냥 맨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그게 무엇에서 일어날까요? 내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면에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그 아름다움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에스더에겐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눈에도 뜨이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건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인 거거든요.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전 백성들에게 누구나 다 왕후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이거는요, 전 페르시아 제국에 마치 여기 지금 시대로 따지면 미스 아메리카나 뽑는 그런 대회와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빼놓을 수 없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미인들이 다 왔겠죠. 그런데 그 많은 미인들 가운데 유독 에스더가 눈에 띄었던 이유, 그게 뭐라? 사랑이란다. 그 안에 사랑이 있었던 거라.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의 빛이 에스더에게 가득했기에 사람들의 눈에 띄울 수 있었고 왕의 눈에 띄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미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의 그 수많은 미인들 가운데서도 눈에 띄울 수 있는 비밀이 뭐였냐? 치장을 특별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울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라요?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대단히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라는 말 하잖아요. 이렇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라는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안에 아예 뿌리 뽑아버려져야 돼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건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랑으로 가득하면요, 그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 되신 분이잖아요. 영광이라는 그 빛 되신 분이에요. 그 빛의 실체가 무엇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빛으로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으로 임하냐? 사랑으로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빛을 바라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분들 사랑의 빛을 바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별되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사랑의 빛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그를 쓰시는 겁니다. 놀랍게 쓰시는 것이죠.
그럼 19절부터는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모르드개의 신분이 뭐였겠느냐? 앞에서 보면 왕 후궁들도 막 자유자재로 드나들고 또 왕을 지키는 그 문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 보고 학자들은 모르드개는 그때 당시 아마 잡혀와서 이 그 내시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내시가 되어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삼촌의 딸, 이 사촌을 입양해서 키웠지 않았겠느냐라고 여기는데요. 그렇게 궁궐의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개가. 그러면서 무엇을 감지해요? 역모를 감지하는 거예요, 역모를. 역모를 감지하고 그것을 고발하니까 그 고발해서 역모가 들통나게 되고 들통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장의 말씀에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 에스터가 그 엄청난 경쟁을 뚫고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그 비밀, 그게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눈에 띈,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눈에 띈 덕목이 뭐였다고요? 사랑. 오늘 하루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눈에 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무슨 전달자예요?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 사랑을 함께하는 자, 그리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일구어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경쟁 속에서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놀라운 긍휼을 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바대로 주님 에스더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우리도 에스더처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베풀며 사랑의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에스더처럼 주님의 눈에 띄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는 자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에게 사랑으로 저들을 치유하는 귀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시기 질투 다툼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회복시켜지는 세상을 잘 만나게 만들어내는 믿음의 세를 내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자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믿음의 딸들 아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가 온전히 사랑의 공동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고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베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연합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이 땅에
땅 가운데 사랑의 빛을 발하는 사랑의 귀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몸된 지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입니다. 주님, 이 모든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지체를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서로 지적질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연합하는 거룩한 관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셔서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 땅에 이 내시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의 사람들로 구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어지는 은혜의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충복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님의 사랑의 사람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 모든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